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쿠이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손실을 입다, 부족하다, 손해를 입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문장을 지어봤습니다. 오늘은 은혜를 입다, 뭐뭐 덕택이다, 다행이다, 유감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이 기한보다 앞당겨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 덕택입니다. 바로 뭡니까? 은혜를 입다, 덕택이다, 다행이다는 뜻입니다. 이때 보시면 동태조사 러를 이 쿠이 뒤에 넣어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목적어는 반드시 명사나 짧은 문장을 목적으로 가져야만 돼요. 자, 먼저 이 쿠이 뒤에 목적어가 명사가 올 때를 보시겠습니다. 이때 이 명사가 올 때는 일반적으로 쿠이 뒤에는 뭘 넣는다? 동태조사 러를 넣어준다. 아시겠죠? 모두 여러분 덕택입니다. 어떻게 말하죠? 쿠일러 따자 이러시면 되겠죠. 쳔 쿠일러 따자 이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이 기한보다 일이 끝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공조 완청 이러시면 되겠죠. 어떻게요? 디첸 완청. 읽어보겠습니다. 공조 능 디첸 완청. 쳔 쿠일러 따자. 한번 더. 공조 능 디첸 완청. 쳔 쿠일러 따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쿠일러 뒤에 러를 쓰고 목적어는 명사 바로 따자가 왔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공조 능 디첸 완청. 쳔 쿠일러 따자.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이번에 당신 덕을 봤어요. 아니면 저는 헛걸음 했을 거예요. 헛걸음 했을 거예요. 바로 은혜를 입다란 뜻입니다. 역시 이 쿠이 뒤에는 명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헛걸음하다. 헛걸음했다.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빨라이 이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너 당신 덕을 봤다. 쿠일러니 이러시면 되겠죠. 자, 간단한 문장입니다. 这次亏了你, 不然我白来了. 한번 더. 这次亏了你, 不然我白来了.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 너 덕택을 봤어요. 당신 은혜를 입었어요. 아니었으면 不然我白来了. 난 헛걸음할 뻔했어요.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이 by 같은 경우는 바로 부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다. 너가 온것 덕분에 문제가 잘 해결됐어. 역시 덕택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이 쿠이 뒤에다가 짧은 문장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문장이 왔을 때는 쿠이 뒤에 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너가 온것 덕분에 문제가 잘 해결됐어. 쿠이가 문장 앞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쿠이 그다음에 너가 왔다. 어떻게 하죠? 니 라이러. 읽어보겠습니다. 쿠이 니 라이러. 원티 잘 해결해. 한번 더. 쿠이 니 라이러. 원티 잘 해결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쿠이 같은 경우는 문장 앞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문장 앞에 쓰게 되면은 이 뒤에 오는 목적은 어떤 목적어? 짧은 목적어, 짧은 문장이 와도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자리에 없어서 다행이야. 아니면 너도 야단 맞았을 거야. 바로 뭡니까? 다행이다란 뜻입니다. 역시 뒤에는 짧은 문장이 옵니다. 자, 쿠이가 먼저 시작하면 되겠죠? 쿠이, 너가 자리에 없다. 어떻게 말하죠?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니 보잘 이러시면 되겠죠. 코이 니 보잘. 읽어보십나? 코이 니 보잘. 보란 니에 대해 알마. 한번 더. 코이 니 보잘. 보란 니에 대해 알마.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코이 같은 경우는 문장 앞에서 은혜를 입다, 덕택이다 혹은 다행이다는 뜻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코이 니 보잘. 보란 니에 대해 알마. 좋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그가 꺼낼 수 있어? 자, 바로 유감스럽다는 뜻도 있어요. 이때 이런 느낌은 풍자나 비꼬는 말에 사용하고 자주 쓰는 문장 구조입니다. 바로 풍자하거나 비꼬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뭐라 하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이렇게 공식이 있습니다. 밑에 제가 공식을 적어 놨습니다. 바로 보시면요. 쿠이니 혹은 타
동사 더, 더는 뭐죠? 수학는 더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쿠이, 니 혹은 타, 그 다음에 하이 이런 형태. 자, 이런 말을 그가 꺼낼 수 있어. 야, 어떻게 이런 말을 그가 꺼낼 수가 있어? 이런 느낌이죠. 보시겠습니다. 저화 코이 타 슈어더 초라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어떻게 그가 그한테서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이런 말입니다. 바로 이때 이 더는 바로 뭡니까? 가능보를 만들어주는 슈어 추라이. 바로 뭡니까? 추라이 이때 방향보겠죠. 동사와 방향보 사이에다가 더나 뿔을 집어서 뭘 만들고 있습니까? 바로 가능보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의 느낌. 야, 어떻게 그한테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읽어보겠습니다. 저화 코이타 슈어 더 추라이.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는 학교에 다녔는데도 이 글자조차도 모르니? 어떻게 이런 글자도 몰라? 바로 유감스럽다면서 이 사람을 비꼬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코인이 하이상 고시에 连 这个字도 不认识. 한번 더. 코인이 하이상 고시에 连 这个字도 不认识.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뭡니까? 이 사람을 비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학교를 다녔는데 이런 글자도 모르니? 느낌 오시죠? 그냥 외우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형태는 외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너는 어른이면서 어찌 아이와 싸울 수 있니? 자, 바로 뭡니까? 역시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어른이 어떻게 아이랑 싸우니? 이런 식으로 비꼬고 있는 거겠죠? 자, 보겠습니다. 코인이 是个 大人, 还跟孩子打起来了。한번 더. 코인이 是个 大人, 还跟孩子打起来了。좋습니다. 요 방금 봤던 이세 개의 문장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은, 아, 저것들을, 뭐라 하죠? 저것들이 부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책에 보시면, 사전에 보시면 부사로 나오는데, 부사가 아니고 이건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코인이 是个 大人, 还跟孩子打起来了。좋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일이 기한보다 앞당겨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 덕택입니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工作能提前完成, 全亏了大家. 한번 더. 工作能提前完成, 全亏了大家.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 당신 덕을 봤어요. 아니면 저는 헛걸음했을 거예요.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这次亏了你，不然我白来了。 한번 더. 这次亏了你，不然我白来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가 온것 덕분에 문제가 잘 해결됐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코인이 来了, 원티 잘 解决. 한번 더. 코인이 来了, 원티 잘 解决.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자리에 없어서 다행이야. 아니면 너도 야단 맞았을 거야.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코인이 不在, 不然你也得挨骂. 한번 더. 코인이 不在, 不然你也得挨骂.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그가 꺼낼 수 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这话亏他说得出来. 한번 더. 这话亏他说得出来.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는 학교에 다녔는데도 이 글자조차도 모르니?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코인이 하이상 고쉐 连 这个字도 不认识. 한번 더. 코인이 하이상 고쉐 连 这个字도 不认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는 어른이면서 어찌 아이와 싸울 수 있니?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코인이 是个 大人, 还跟孩子打起来了. 한번 더. 코인이 是个 大人, 还跟孩子打起来了.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잼.